보이시나요? 욕철 타파 비밀 병기 하나 있거든요. 더 막 따끔거렸으면 좋겠는 다음날 아주 기가 막히게 싹 진정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인트로 찍는 거를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입니다. 근데 제가 스킨케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요철 없는 좀 매끈한 피부결 관리인데요. 물론 수분 관리 진짜 중요하고 안티에이징 관리, 뭐 탄력 관리, 미백 관리, 여드름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요즘 더 신경 쓰는 게 바로 피부결 관리라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아주 꿀팁들을 다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제가 진짜 피부결에 찐으로 찐으로 효과를 봤던 제품들만 엄선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구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철 피부가 평소에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엄청 건조하니까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토너 단계인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라운드랩 제품인데 옛날부터 뭐 닥터용으로도 잘 쓰고 그냥 붙이는 용도로도 잘 썼던, 살짝 붉어짐이 심하다, 열감이 많이 오른다 할 때는 이 패드를 올려두고 한 1, 2분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냥 가볍게 닦아내줄 때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보여드리느라 평소보다 단계가 많을 예정이라 가볍게 이거 토너로 닦아주고 넘어갈게요. 저는 워낙에 시카 성분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저랑 정말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결 한번 닦아내면 그냥 엄청 순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나올 뭐 기능성 제품들이나 세럼, 뭐 팩 이런 게 얼굴에 잘 먹히게 하려면 무조건 베이스가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이 소나무 진정 시카 토너로 한번 피부결을 딱 정리해주면 피부결이 아주 미세하게 매끈해지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얻으실 수 있어요. 아침, 저녁 언제든 쓰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토너고요. 이거는 일소의 꽃팩입니다. 이것도 이미 제 영상에서 한 두 번 정도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제 블랙헤드는 진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항상 블랙헤드가 좀 많은 편인데 여름이면 얘네들이 더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마다 이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관리를 잘해서 요 정도지, 보면은 이렇게 블랙헤드 많이 있는 거 보이죠? 굉장히 민망하네. 일제를 뜯으면 이 코팩이 나오는데 여기서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아시겠지만 요 부직포 같은 필름은 제거하지 않은 채 먼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직포 필름을 뺏겨내면 확실히 얘가 이렇게 굴곡지지 않게 싹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팩이나 아니면 피지 연화제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피지가 알아서 지네들끼리 녹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그런 코팩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떼볼게요. 효과가 카메라에서도 잘 잡혀야 될 텐데 이렇게 불려진 피지들을 긁어낼 때 여기 동봉돼 있는 이 블랙 면봉을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보통은 이 워터필링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리클레어라는 워터필링인데 여기 필링이라는 첫 번째 모드로 긁어내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심하진 않은데 그 피지들이 막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보이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더러워. 하지만 저는 희열을 느낀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손으로 느끼기에도 진짜 진짜 매끈해졌고 육안으로도 확실히 깨끗해진 게 보여요. 저처럼 블랙헤드 부자들, 피지 부자들 다 일로 와보세요. 이 일소 코팩이 진짜 자극 하나 없이 부드럽게 피지를 빼주니까 일단 관리를 하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쉽고요. 뭐 이렇게 워터필링기나 면봉으로 긁어내면 진짜 얘네들이 막 알갱이가 막 이렇게 피지가 빠져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일소코팩을 보면 일제, 아까 썼던 일제랑 이 이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막 엄청 좋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저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버지는 3번 결세럼팩인데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냥 평소에 아, 나 좀 피부 좋고 싶다, 다음날 좀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럴 때 썼던 팩인데, 이게 모공수렴 효과에 완전 좋은 팩이거든요. 코팩 일자로 피지 한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 결세럼팩을 올리잖아요. 그럼 다음날 피부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매끄러워져. 이 3번 결세럼팩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모공이 조금 넓은 부분, 코나 나비존 주위로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 탱글링 따끔따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다 이 모공을 수축하고 있는, 그래서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 따끔따끔 거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따끔거림이 좋은 걸 넘어서서 진짜 더 막 따끔거렸으면 좋겠는 그런 변태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여기 이름을 참 잘 지은 게 차는 만큼 보들보들 결세럼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한 20분을 딱 참고 요 따끔따끔 거리는 걸 참고 나면 피부 결 사이사이에 미세한 그 잔주름과 모공 사이로 이 고농축된 세럼이 막 들어가니까 진짜 팩 떼고 나면 피부가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팩에 미쳐 돌아있는 사람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 코팩을 하는 날에는 무조건 요거 넘버진 3번 결세럼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킨케어는 진짜 아무리 제가 좋아도 여러분 피부에는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발효 성분이 좀 안 맞는다, 혹은 모공 관련된 뭐 세럼이나 크림, 스킨케어 제품을 썼을 때 좀 뾰루지나 붉어짐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미리 테스트 해보시고 이 제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20분 정도 돼서 떼볼게요. 보이시나요? 아까 생피부 보면 여기 울긋불긋했던 거가 싹 가라앉으면서, 그래서 이 최강 조합으로 홈케어를 싹 해주고 푹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다음날 메이크업이 진짜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세럼팩 올린 날에는요, 이 안에 에센스 세럼이 너무 한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럼은 바르지 않고 가볍게 크림 하나 바르고 자는데요. 또 이 최강 조합을 안 쓰는 날, 또 요철 타파 피부결 미쳐버리는 세럼을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바로 짠! 이거는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입니다. 이거 진짜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 좀 발견이 안 된 꿀템 같거든요. 우리 몽독자들에게 이 꿀템을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 쓸 때는 이렇게 닫아두고 쓸 때만 열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항상 열어두고 쓰고요. 오늘은 그냥 제형만 가볍게 보여드리는 것은 두 펌프만 짤게요. 이렇게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세럼인데 제가 이거는 미국에 놀러 갔을 때부터 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한 통을 다 비우고 진짜 피부결이 너무 부들부들해지고, 사실 이게 토닝 세럼이라는 게 톤 개선에 이제 효과적이라서 토닝 세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근데 저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아무리 작은 여드름을 짜더라도 다 흉터로 남고 색소침착으로 남는 게 항상 고민인데, 확실히 이 제품을 두 달 가까이 써주니까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 안색 개선의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얘가 미쳤다 생각했던 게 바로 피부결이 진짜 매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추천해준 친구한테 이거 막 미쳤다고, 최근에 써본 스킨케어 제품 중에 이렇게 피부결 좋아지는 제품 오랜만에 써본 것 같다면서 난리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이 결세럼팩 때문에 이미 광이 너무 올라와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세럼 바르면 진짜 즉각적으로 광이 샤르륵 올라오고요. 피부 위에 얇은 진짜 코팅막 하나 얹은 것처럼 피부결이 엄청 매끈해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전체적인 안색 개선, 피부결 관리에 좀 진심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라, 한번 제발 써보시라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건 요 에센허브 티트리 수딩 인카밍 크림입니다. 뭐 최근에 여름이라 덥기도 했고 워낙에 리치한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저는 토너, 뭐 에센스, 세럼, 앰플 요 단계에서 제대로 안에 수분을 넣어주고 에센스를 넣어주고 크림을 좀 가볍게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이 티트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시원하게 쿨링감도 즉각적으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진정 효과도 같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로 요즘 써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발림성이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그 수딩 크림 특유의 아주 부드러운 보들거리는 마무리,
끈덕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얼굴에 유분기가 많이 남는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수분을 또 확실하게 넣어주는 그런 크림이라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잘 바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가벼운 젤 타입의 크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는 건성, 복합성 다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크림이고 지성분들은 더 건조한 계절에도 아주 썹 가능한 그런 크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도 진짜 너무너무 잘 쓴 순한 크림이에요. 오늘 진짜 꿀템 남발하는 영상인데 제가 또 이 제품을 보여드릴까 말까 보여드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사실 5개월째 저 혼자 쓰고 있던 비밀 병기 하나 있거든요. 요 시바산의 메스 크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제품을 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요게 에스테틱 전용 제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쉽게 테스트를 어디서 해본다거나 오프라인 매장이 보이는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가 전혀 아닌 그냥 에스테틱에만 납품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 또 제가 효과를 미치게 많이 봐서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약간 무슨 연고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연고처럼 많이 바를 필요 없고 딱 진짜 조금씩 일반 크림처럼 많이 바를 필요 없고 진짜 얇게 요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서 크림 바르고 나서 한 번 더 발라주는 재생크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모든 스텝을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한 방에 좀 과하게 영양을 넣고 있는 중인데 평소에는 이러지 않고요. 이게 건성분들에게는 또 나름 입소문이 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테틱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메스크림이 진짜 진짜 유명한데 이게 이렇게 소량만 발랐음에도 속건조가 바로 싹 잡히고요. 그리고 속건조도 물론 너무 잘 잡아주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드름 짜고 나면 남는 흉터들, 색소침착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재생을 정말 빨리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 볼 옆에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 딱 2주 전에 뾱뾱뾱 볼에 3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잘못 집에서 짜서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맞고 다시 제대로 짜고 해서 진짜 이렇게 막 시뻘겋게 여드름 자국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한 2주 반 만에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색소침착도 색소침착이네. 약간 은근하게 패여있던 자국이 있었거든요. 뭐 싹 다 아주 매끈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요 색소침착은 이 시바산이 큰 도움을 당연히 줬겠지만 이 더마펌 세럼도 같이 발라서 한몫한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아무튼 색소침착이나 흉터 자국 그리고 오늘 좀 피부가 많이 민감하다 뭔가 찬바람에 맞았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는 날 이 시바산 메스크림 살짝 얇게 올리고 자잖아요? 다음날 아주 기가 막히게 싹 진정이 돼 있어요. 건성 피부 속건조 잡아주고 색소침착이나 뭐 이런 거 싹 완화시켜주는 재생크림이라서 저랑 비슷한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립밤은 이거 거의 한 1년째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것도 7통, 8통 비운 것 같은데 진짜 또 구매해야겠어요. 이렇게 바닥을 다 드러났는데요. 이 제품 너무 좋아. 이 소울 립밤을 이렇게 두둑하게 얹어두고 자면 다음날 아주 주름 하나 없는 탱탱한 그런 입술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밤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건조해질 때마다 계속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오랜만에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제품을 뭐 토너 하나, 세럼 하나, 크림 하나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그날 갖고 있는 피부 고민에 따라서 제품 쓰는 게 엄청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품군 하나당 한 두세 가지 이상의 제품들을 꺼내놓고 쓰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렸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은요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철 하나 없이 맨질맨질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제품들을 싹 다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몽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뭐 여드름 관리편, 뭐 수분 관리편, 탄력 관리편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시켜서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